멋진 연주 해줘서 저도 힘받게 해준 우리 밴드 멤버들 여러분께 큰 박수 한 우선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야. 저도 사랑합니다. 정말 7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서인지 많이 울컥도 했고 또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콘서트를 준비할 때 이처럼 뭐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제 나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 아이고 얼마나 또 너 집에 가서 그러실 거죠? 그래 너 늙었더라. 괜찮아요 그 눈에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힘주셔서 제 나름대로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. 감사합니다. 뭐?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 빼고 다른 분들은 과거의 임재범만큼 못다 하 이상하다 임재범이 왜 저러지? 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말은 그렇죠. 정답입니다. 네. 그래도 누구보다 남들은 진솔하게 노래하려고 노력했으니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으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로가 가득 차서 집에 가서 조금은 더 치유된 마음으로 내일 또 힘든 월요일이지만 힘내서 또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혹시 지금 잠깐 눈을 다 감으시고 주변의 공기를 한번 이렇게 맡아보세요. 마스크 때문에 안 냄새가 안 나나? 본인들 입냄새밖에 안 나시나? 이렇게 그 우드향 같은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죠? 예. 이렇게. 그 바로 제가 관계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향을 선택해서 만든 건데요.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파리 향. 네, 사실 공연장에는 이렇게 늘 비슷한 향이 이렇게 나요.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그 쇠냄새 같은 뭐 그런 냄새도 이렇게 나는데 제가 이 향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. 추억. 추억.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의 추억. 이 음악과 장소 또 그리고 향 이런 것들로 어떻게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. 예. 또 옆에 계신 분들의 향. 예. 집에 아내분의 향, 남자친구의 향, 헤어진 남자의 향, 헤어진 여자의 향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가 돼서 나중에 옆에 지나가면 아, 그놈일세? 아, 그 2020년일세?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맡으신 향기를 맡으신 후에 또 나중에 어쩌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향기를 맡으신다면 오늘의 어떤 전해드린 위로의 토닥임을 또 다시 한번 떠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프라이즈 해서 선물처럼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.